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4단계가 적용되면서 수도권과 인접한 충북의 이른바 풍선 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충북 음성군과 경기도 이천시의 경계입니다. 이 다리를 기준으로 경기도는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됐는데 상대적으로 단계가 낮은 충북으로의 풍선 효과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선 오후 6시 이후부터 3인 이상 모일 수 없지만 충북은 8인까지 허용되는 데다 영업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지만 다리 하나만 건너면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는 셈입니다. 많이 되죠. 걱정은 많이 되죠. 많이 되는데 우리 감국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근데 장원은 많은데. 게다가 충북에선 수도권과 인접 지역 연계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은과 음성 지역에선 김포와 용인 확진자의 가족이 각각 확진됐고 청주에선 강남 확진자의 지인이 괴산은 서울 은평구 확진자의 40대 직장 동료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 확진자와 접촉한 80대도 감염됐는데 이 80대의 가족 2명도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타 지역발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풍선 효과까지 가시화될 경우 방역의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도내 확진자가 한 7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중 50% 이상이 이제 타 지역 접촉자를 통한 확진자가 굉장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온라인 간부 회의에서 현재 1단계 플러스 알파를 적용 중인 충북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충청권과 연대해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충북의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은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